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에 관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북한과 연계된 가상화폐 범죄 수사 가능성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에 이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문제를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엮어서 자폭성 의혹 제기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무언가 숨겨야만 하는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더욱이 심각한 건 이런 범죄 수익이 대북 제재를 우회하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일 텐데요. 각종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게 가상화폐로 경제적 이득을 주었다면 충격적인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두 건의 가상화폐 대형 해킹의 배후라고 밝힌 바 있고 심지어 북한 해킹그룹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로 유입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바 대북 가상화폐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혹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할 텐데요. 김의겸 의원의 주장으로 알려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를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떠올려보면 정권 초기였던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태도와 180도 다른 내용이어서 더욱이 각종 의구심을 더하게 됩니다.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 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정권의 어용 지식인을 자처했던 유시민 씨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과 같다. 이리 말하면서 바다 이야기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17세기 튤립버블, 도박처럼 인식했던 가상화폐를 구태여 북한이랑 연계하려 했다면 이를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혹여 북한의 극단적 이익을 위한 이적 행위를 저질렀던 이들이 정녕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 여부를 밝혀내길 바랍니다.